더 많이 나이가 들어가지 오게 되면 그만큼 그 좋아질 수 있는 어떤 질환이 있을 때 좋아질 네. 수 있는 찬스가 줄어든다고 보겠습니다. 또한 이제 화면을 보시면 제가 우리 아이 이럴 땐 병원으로 데려와야 한다 이렇게 이제 쭉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. 첫째, 눈을 잘 맞추지 못한다거나 또는 한쪽 눈을 감거나 이제 눈동자 위치가 안으로 갔거나 밖으로 갔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. 고개를 이렇게 기울이거나 또는 이렇게 턱을 든다거나 또는 이렇게 옆으로 째려본다거나 그런 경우에도 이제 병원에 데리고 오셔야 되겠고요. 또 너무 가까이에서 본다거나 그러면은 또 문제가 생긴 거죠. 그리고 걸어가다가 자꾸 넘어진다거나 또는 아이가 뭘 잡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헛손질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뭔가 시력의 문제가, 시기능의 문제가 있는 거니까 소아안과를 찾으셔서 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예. 네.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TV 앞에 너무 바짝 앉아서 TV를 보면은 저희 엄마가 그러다가 TV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등짝을 한대 이렇게 때리시곤 했었는데 이게 마냥 혼낼 일만은 아닌 것 같고요. 3살 시력이 80까지 간다는 네. 생각으로 어려서부터 좀 정기적인 검진을 받게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싶습니다. 네. 자, 다음 상식은 이건데요. 가까운 것이 잘 보이면은 노화는 안 온 것이다. 그러니까요.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, 교수님? 네,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. 이번 정답은 이제 X입니다. 틀려요. 네, 제가 눈 모형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왔거든요. 네, 그래서 네. 모형을 보면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아,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애기동자가 있는데요. 애기동자 안쪽으로 보게 되면은 카메라로 얘기하면은 렌즈에 해당하는 부위를 우리가 네. 수정체라고 얘기합니다. 그 노안이라고 하는 거는요. 이 수정체가 멀리 볼 때는 얇아지고 가까이 볼 때는 두꺼워지고 이 두께를 조절하면서 이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노안이 오게 되면은요. 이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. 근육이 약해져가지고 두껍게 못해주고요. 그리고 수정체 자체도 좀 딱딱해지기 때문에 모양이 유지를 못하게 됩니다. 이런 경우에 노안이 오게 되면은 돋보기를 끼셔야 되는데 약간의 근시나 난시가 있는 환자분들은요. 네. 그냥 맨눈 갖고 잘 보세요. 그래서 나는 나이가 먹었지만 아직까지 노안이 안 와가지고 젊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.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.